만났습니다. 언제 봐도 청순한 그녀. 컨셉이 어떻게? 발광. 오 깜짝이야 발광이야. 솔직해서 더 빛나는 미모. 가식제로 여배우 김하늘 씨를 소개합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그녀 김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직접 드시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진작에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청룡영화제,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석권하셨잖아요. 김하늘! 네, 지난해 데뷔 후 첫 여우주연상이란 감격적인 순간을 맞았었죠. 되기 직전에 기대하셨어요? 기대 안 하진 않았고요. 내심 기대했어요. 탔으면 좋겠다. 네, 만나시는 분들, 기자님들이나 뭐 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종상은 아무튼 타셨고 이후에 이제 청룡영화상 때 그때는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예. 야, 청룡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요? 아, 너 대종상 받은 걸로 너무 좋은데 혹시 너무 또 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받은 이미지로 끝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 결과적으로 아무튼 둘러하셨으니까 네. 그 상 타시고 나서 좀 달라지신 게 있습니까? 광고 제의가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작품 선배가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진 않나요? 아무래도 조금씩은 더 조금씩은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군요. 네, 수많은 러브콜의 첫 성사는 바로 이날 광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멀리서 보고 네. 피부가 막 빛이 나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더 이뻐지세요, 자꾸만? 그래야죠. 김하늘 씨를 위해서 제가 삼행시 하나 준비해왔어요. 뭐야?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김. 김하늘 씨는 제가 본 여자 연예인 중 제일 아름다워요. 반전 있는 거 아니죠? 하! 하늘 씨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예뻐요? 눈치챈 거 같죠? 피부가 네. 막 어디서부터 이게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세포 속부터? 네, 센스 넘치는 김하늘 씨 내친 김에 대기실 토크까지 감행해봤습니다. 대기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장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촬영하다 지치시는데 잠시나마 좀 즐거움을 드렸죠, 제가? 네,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죠. 저랑 시간도 남는데 퀴즈나 몇 개 할까요? 네. 재미로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시죠. 맞아요. 쉬운 퀴즈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가용의 반대말은? 아,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커용! 3초 뒤면 빵 터진다고요? 아, 왜 못 맞추세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거? 네? 어디서 배웠어요?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포도 있잖아. 포도가 자기 소개를 해요. 포도당.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웃기실 거예요. 아니요? 아, 저 이런 거 완전 싫어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참신한 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사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패스해도 돼요? 어, 그래도 되는데 그런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아, 동료 연예인들이 열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 Yes or no? Yes. Yes. 나는 공개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No. No. 나는 남자를 볼 때 성격을 본다. No. No. 난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본다. 다 본다. 자, 마지막. 나의 스캔들 중 나에 관한 루머 중 사실인 게 있었다.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사용하는군요. 정말 적절하네요. 동료 연예인들이 이제 열애하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라고 하셨어요. 네, 부러워요. 전 안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이러시나요? 그래야죠. 그분을 위해서. 아니요, 저를 위해서. 네, 김하늘 씨는 자신을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성격을 본다 하셨더니 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냥 성격 하나 좋으면 좋아. 네. 외모 좋아. 아니,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자꾸 늘어나서 큰일 났어. 그리고 뭐 이제 나의 스캔들 중 진실이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이제 패스. 네. 아, 왜 이렇게 절묘하게 사용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깔끔하시다. 안 물어보시네. 물어보고. 아니. 네, 솔직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하늘 씨 고맙습니다. 네.